시사타파의 심층분석 1월 9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심층분석에서 다룰 거는 일본의 아베가 왜 초계기 사태 문제를 노리고 있냐. 그 이면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심층분석을 하면서 저도 분석 자료들을 뽑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보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하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는구나. 일본의 아베가 노리고 있는 정치적인 꼼수는 무엇인지 낱낱이 자유한국당 중심의 본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질레오. 오늘 시즌 시사타파 TV 시즌 7의 조질레오 코너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오늘 조혜주 중앙선관위원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추천을 했는데.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다. 정치 편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을 했어요.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을 하면서 사실상 청문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유한국당이 적어도 과거 자료를 너희들 내가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았다. 이 자료를 깐다, 오늘. 우리 선배 기자님들이 나한테 이 자료를 까라고 주셔갖고 오늘 이 자료를 까겠습니다. 니들 과거에 어땠는지 니들 좀 보고 니들 오늘 조져버린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 문제 오늘 행보 그다음에 내일 기자회견 예상 좀 해보고 그다음에 심석희 선수 보도에 언론 쓰레기들의 보도의 문제를 좀 여러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비서관을, 그러니까 제가 비서관들 교체를 할 거라고 그저께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정무비서관, 정태호 정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관악을 해, 총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갖고, 송인배 비서관뿐만 아니라 비서라인도 교체가 될 것이다라고 그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비서관 교체가 단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무비서관의 복귀왕 전 아산시장이 들어왔죠. 정태호 의원이랑 교체를 한 거예요. 정태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 아끼는 분이에요. 그분도. 그래갖고 누구 때문에 떨어졌냐면, 지금 오신환이 있죠? 오신환이가 어떻게 당선됐냐면, 정동영이 때문에 당선됐어요. 그때 아직도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2015년인가 2016년 재보선이 있었어요. 2015년 재보선. 2015년도 재보선이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 시절인데, 그렇게 관악을, 당연히 관악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야성이 강한 지역이었다고, 그래갖고 당연히 관악을 넘겨주면 안 되는데, 그때 방해한 사람이 누구다? 정동영. 느닷없이 정동영이가 국민회의인가 뭔가를 만들어갖고, 관악을에 정동영, 정태호, 오신환. 이렇게 붙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오신환이가 장선을 됐어요. 정동영 3등 했어요. 그때 정동영이가 등장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랑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대표 진선미 뭐 여러 개 많은 그 의원들이 거기 지원 유세 많이 갔거든. 그래갖고 그때 참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한데 민주당이 거기 참 당연히 야성이 강한 관악을 해서 오신환이한테 넘겨주는 건 말이 안 되는 지역이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동영이도 내가 보면 참 대권 후보, 과거 대권 후보답지 않게 행동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 그게 대표적인 게 관악을 출마했어. 내가 보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복귀왕 정무비서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충남 아산 출신이고요.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그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고요. 그 이후에 아산시장으로 민선 5기, 6기 아산시장을 지났고요. 이 복귀왕 시장이 충남도지사 6.13 지방선거에서 양승조 의원이랑 충남도지사 경선에서 양승조 의원이 이김으로써 사실 경선 패배를 하고 물러 있었는데 이번에 정무비서관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여현호, 오늘 언론에서 계속 한겨레 그 논설위원 선임 기자 출신이라 전 기자 출신이라 그러면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 들어왔다 그래갖고 언론인이 그 청와대에 직행하는 것은 잘못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니들 언론들 양심이 있어야지. 이명박근혜 때 어떤 짓거리 했어? KBS 앵커 민경욱이를 들여다가 쓰고, 어? 누구야 또? 또 여자 또 누구야? MBN 진행하는 애. 어? 김혜영인가? 걔. 니들이 할 때는 총하고, 어? 무슨, 언제부터 니들 언론인 출신이 청와대에 가는 거를 뭐 금기시했어? 어? 김주하 말고 또 있잖아. 김은혜. 어? 김은혜.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대변인 했던 애또 누구야? 김진인가? 그 여자 한명 있잖아, 또. 단발머리 여자애. 뭐, 별 지랄들을 다 하더니, 어? 이제 와서, 어? 한겨레 뭐 왔다고, 응? 그 다음에 양현미 문화비서관, 뭐, 그 다음에 김혜경 해외 언론비서관, 신지연 이비우속 비서관, 그 다음에 유송화 춘추관장, 이거는 춘추관장이라는, 여러분들, 청와대 춘추관은요, 기자실을 담당하는데요. 기자실 담당이 바뀌었네요. 저랑 그전에 춘추관장이랑 사이가 좀안 좋았어요. 네, 솔직히. 그때 춘추관장이 누구였죠? 아, 이름을 까먹었네. 예, 네, 잠깐. 춘추관장이랑 좀 제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 신청을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바뀌어서 청와대 출입기자로 한번 신청을 해봐야 되겠네 이제. 그다음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권혁기, 예, 제가 권혁기랑 사이가 좀안 좋았었어요. 옛날에 한번 그 권혁기 씨가 옛날에 문재인 캠프에 있을 때 저랑 전화로 한번 좀 말을 좀 이상하게 하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좀 한번 들이받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다음에 그다 떠났고요. 그다음에 그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은 어디로 출마할 거냐면, 문재인 대통령 고향인 양산. 네, 송인배 비서관도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의 아끼는 복심이거든요. 그래서 21대 총선에 경남 양산, 그다음에 남용원 전 문화비서관은 서울 경기권, 권혁기, 아까 얘기했던 춘추관장은 아마 서울 용산 정도에 출마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비서관들 다 바뀌었죠. 한마디로 다 21대 총선에 출마할 비서관들도 다 나갔고, 그다음에 그뭐 임종석 실장이나 참모급들도 다 나갔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장관급들이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교통정리를 잘했냐면요, 여러분들 도종환 장관 참 좋아하시잖아요. 도종환 장관이 여러분들 누구 지역구를 물려받은 거예요? 처음에 도종환 장관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례대표로 입성을 하셨어요. 비례대표로 입성했다가, 지금 현재의 노영민 의원 지역구, 청주 지역구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도종환 장관이 현재 만약에 내년에 또 출마를 해야 되는데, 노영민 주중대사가 저렇게 남아있으면 당연히 예, 나오고 싶겠죠. 그래서 교통정리를 좀 잘한 것 같아요. 노영민 주중대사 지금 비서실장을 청와대로 불러들이고, 도종환 장관이 내각에서 빠져나가면서 청주 지역구 관리를 물려받았던 제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통정리가 좀된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지금 제가 매머드급 행사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가슴 뛰는 한 해가, 그쵸?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진짜 많은 성과를 내야 돼요, 민주당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도 이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어렵다는 소리가 입에서 쏙 들어갈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게 있을까? 당연히 평화가 곧 경제죠. 예, 진짜 이제 눈에 띄도록 막 남북이 철도가 연결되고 중소기업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아무리 기레기들이 여러분들 경제 망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어떤 일이 여러분들 발생하냐면, 국민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조선업이
세계 1위를 탈환하면서 지방 상권이, 여러분들 조선업이 죽으면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게, 물론 울산과 저기 뭐 마산 뭐 경남 이쪽 지방이 어떤 그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타격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게 부산이에요, 부산. 왜냐면 여기서 돈을 버신, 그러니까 좀 울산이나 이런 데를 보면 우리나라 GDP보다 굉장히, GNP보다 굉장히 그 국민 1인당 소득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이분들이 소비를 어디서 하냐면 부산에서 해요. 근데 이분 조선업이 죽으면 부산 경기가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 경기는 조선업이 활발하게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470조의 매머드급 예산이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풀린다고 얘기했죠. 올해 풀리면 여기에 이제 대기업들도, 여러분들 이제 남북 경협이 시작되고 하면 기업들은 이윤 창출이 가장 목표인데,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지네가 알아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요, 경제 곧 우리가 곧 평화, 북한 리스크만 없애면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지지받고,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로 깔 수도 없고 경제로도 깔수 없는, 한반도의 평화를 잡는 순간 안보와 경제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생일날 방중을 했고, 그 방중의 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어때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벌어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2월 초 정도에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 예상해 봅니다. 제가 만약에 탁현민이면, 저는 탁현민 행정관이 3.1절 100주년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나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로 답방이 온 국민의 축복 속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3.1절 행사에 와야 돼요. 내가 탁현민이라면 북한에다가 대한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 역사적인 거야. 생각을 해봐.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전에는 하나였단 말이야. 임시정부라는 것은 남과 북이 갈릴 때가 아니란 말이야. 그쵸? 임시정부 100주년 3.1절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는 것은 남과 북이 같이 손을 잡고 정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다 그러면 이만큼 대단한 이벤트가 어딨어. 그쵸? 나도 머리가 좋아. 그치? 예? 안 나갔으면 좋겠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김정은 답방에 명분이 있고, 어떻게 하면 김정은 답방이 가장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감동을 줄수 있냐? 어? 3.1절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순간 민족의 하나임을 다시 전 세계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남과 북이 동시에 남한에서 3.1절 행사를 같이 하면 정말 감동이 두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곧이어서 김정은의 답방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지금 청와대에서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참모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3.1절로 마치십시오. 제가 구체적인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제가 비선이잖아요. 제가 비선이니까, 제 계획을 비선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용호 송금주 의원의 입당을 유보했습니다. 입당 유보는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도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 굳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말릴 수는 없지만 명분이 없다. 왜 명분이 없냐?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의석이 148석이다. 그치? 148석이다라고 해갖고 얘네 둘이가 들어온 원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눈물을 머금고 받는 것도 현명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맞는 거죠. 그러나 지금 131석이나 133석이나 원내 과반을 차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송금주 이용호를 받을 경우에는 개혁입법연대에 금이 갈수 있고 민평당의 아쉬운 그 20석에 가까운 민평당 의석을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적폐연대를 할수 있는 계기를 줄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송금주 이용호가 들어오는 것은 명분도 없고 민주당 안하에서 호남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당협위원장 싸움을 할 거란 말이에요. 현재 현역 의원이 송금주거랑 이용호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호남권에 자기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지난 20대 총선에서 떨어졌던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당협위원장들이 쟤네가 들어와 갖고 그뭐 경선을 하자고 하던가 아니면 지역구를 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당내 여러분들이 그 불란 싸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분들은 받지 않는 게 맞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 송금주라는 애가 어떤 짓을 했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송금주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의 대변인 역할을 했고 수석 대변인이었어요. 당시 송금주는 안철수 캠프의 수석 대변으로 활동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욕한 새끼야. 응? 양심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양심이. 어? 아무리 국민의당이 말아먹고 안철수는 독일로 튀었고 그래도 이제 와서 총선이 다가오니까 대선 후보 안철수 밀든 놈이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 위안답시고 민주당 기어들어와갖고 배지 달라고? 안 돼, 그러면. 정치는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송금주.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당연히 괜히 어설픈 두석 얻으려다가 민주당 안에서의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확장성? 얘네 안 들어온다 그래갖고 민주당이 호남에서 확장성이 없다? 전혀 안 그래.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말고 늘 얘기하잖아. 민주당은 쓸데없는 외연 확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은 선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더불어민주당이 저 자유한국당과 저 적폐 세력들과의 다른 점은 뭐야? 자유한국당과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협치의 정치를 하겠다? 야, 국적이 다른데 무슨 협치를 해? 대한민국 대 일본이 어떻게 정치해서 협치를 할 수가 있나? 어? 저 토착 외구단과 연대하는 새끼들은 국적이 다른 애들과는 정치로 협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괴멸시켜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선명성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21대 총선에서 대승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저 국적이 다른 자유한국당과 저 국적이 다른 자유한국당을 추종하는 바른미래당과 저런 야당이라는 가면을 쓰고 적폐 연대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 시민들과 민주 세력들이 지금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지, 대한민국의 저 뿌리 깊은 관료 조직들도 전부 저 기득권 세력들과 수구 세력들과 한패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적이기 때문에 김태우나 신재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이나 이런 새끼 같이 정치를 했다 그러면 감히 국정원이나 검찰이 두려워서라도 이런 짓거리를 하질 못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민주적이니까 개나 소나 지금 날뛰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은 저런 국적이 다른 토착 외구당들과 협치를 위해서 정치를 할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의를 세울 때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민주당은 저런 정말로 괴멸돼야 될 인간들과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정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세울 때 21대에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선명성이 있는 거예요. 증오 전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바로 선명성이에요. 그들과 다르다는 거.
역시 문재인 정권은 다르다. 어? 한간에서는 이래요. 문재인 정권이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운전은 우회전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까요. 응? 모든 언론이 왜 문재인 정부를 까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바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까는 거예요. 왜? 지네들이 여태까지 70년 동안 기득권들을 쌓아 올렸는데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나타나고 자기네들의 그 쌓아 올린 기득권을 타파하려고 그러니까 개혁하고 파괴하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니까 지키려고 저항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기네들아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부정부패로 쌓아놨던 자기네들의 권력을 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이에요.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부정부패에 의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되는 적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적폐들을 껴안고 무슨 개혁을 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문재인 정부를 외면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우리가 지난 정권을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소득의 양극화가 왜 벌어졌는지, 왜 대한민국에는 비정규직이 많고 왜 위험의 외주화가 실시됐는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 언론들이 가장 기레기냐? 최저임금에 혜택받는 많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기레기들이 기사를 쓰지 않아요. 그쵸? 왜 기레기들이 나쁜 새끼냐? 최저임금이 올라갔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최저임금 올라가고 혜택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영업자. 늘 대한민국의 기레기들은 사용자 측에서 최저임금의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최저임금으로 수십만 수백만의 많은 청년과 노동자들의 혜택을 입고 그들의 삶이 올라가고 그들의 임금이 늘어난다는 기사를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약자의 편에서 기사를 쓰지 않아요. 늘 대한민국이 그랬듯이 그들은 약자들은 일개 노동자고 그들은 개 돼지 취급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바로 삼성이라는 그 돈이 권력이고 그 돈이 권력을 넘어서는 한마디로 정치 권력이 자본 권력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도 조중동의 공격을 받고 경제 말아먹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이런 거를 겪어야 돼요? 응? 그래서 민주당은 조금 더 분발해서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엄단을 한다고 하고 내년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윤도한 그렇게 기자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윤도한 국정홍보수석을 임명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는 저런 기레기들과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정책 홍보를 대국민 홍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손혜원 의원같이 여러분들 홍보 잘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나서서 저런 가짜뉴스 허위정보에 대응을 할 때 민주당도 앞으로는 자유한국당과 싸울 게 아니라 국민에게 대국민 홍보전에 더욱더 열을 올리고 응? 더욱더 자유한국당과 다른 선명성을 자기네들만 열심히 하고 좋은 정책하면 뭐합니까? 저런 가짜뉴스 한번 확 돌면 문재인 정부에서 쌀값이 올라간 이유가 뭐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동안 쌀값이 20년 동안 오르지 않으면서 농사를 포기하는 많은 농민들을 위해서 축곡 수매가를 올려준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쌀값에 올린 게 북한에다가 쌀을 퍼줬다고 하는 거예요. 약자와 서민을 위한 좋은 정책들,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카드 수수료 인하했던 것들, 우리만 알아요. 아무리 잘한 것도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얼마든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대국민 홍보전에 이번에 올해 2019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의원 배지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지 더불어민주당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따로 놀고 민주당이 따로 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뭐라 그래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하나가 돼야 된다. 당과 청와대는 당청은 하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 작전 세력들이라는 새끼들이 민주당을 입으로 욕하면서 문재인을 위한다는 거는 모순이다. 수십 번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선명성을 가지고 막아야 된다. 예. 네, 오늘 또 저는요 요즘 가만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아프리카 TV 이거 다운이에요? 아프리카 TV 이거 채팅 한번 쳐보세요. 뭐 접속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참 잘하고 있습니다. 난 나경원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좀 인격 모독이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 판사가 됐을까?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아요. 예, 주옥 같아요. 그래갖고 야 진짜 나경원 잘한다. 그냥 그런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가짜 뉴스 엄단, 가짜 뉴스 만드는 곳은 청와대다. 청와대의 전쟁 선포에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도대체 나경원이 얘기하는 국민은 누굽니까? 그냥 태극기 부대와 싸우겠다라고 얘기하십시오. 도대체 나경원이 얘기하는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 일본 국민을 뭐 들여다가 같이 싸우겠다고 하는 건지, 올해 자유대 행사는 안 가시는지, 예, 그런 걸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정개특위 자문위에서 여러분들 의원 정수 360명을 제안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건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국회가요, 연동형 비례대표들이 중요하고 의원 정수 확대 저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300명의 그 국회 예산 갖고 의원을 늘리던가 말던가 저는 상관은 안 합니다. 저는 의원이 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감은 없어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현재 갖고 있는 기득권이나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냐? 딴 특권은 갖고 있어도 좋습니다. 진짜 어떤 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가 숫자가 늘어나면 어떤 식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할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네 마음대로 또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대됐다 그래갖고 비례대표 받으려고 당대표 눈치 보고 뭐또 이렇게 줄쫙 서는 이런 정치? 더 구태여해질 수 있어요. 저는 비례대표를 어떤 식으로 뽑을 것이냐.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 뭐냐. 국회의원들이 가장 이번에 이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국민 소환제를 넣지 않는 선거 개혁은 필요 없다. 국민 소환제를 넣지 않는 선거 개혁은 반대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무조건 우리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 그거는 니네들이 알아서 하든가 하고 국민 소환제를 넣을 수 있는 선거 개혁을 이뤄야만 반드시 우리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의 모습을 볼수 있다. 왜 그러냐? 국민 소환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현주 같은 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국민 소환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현주 같은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광명시의 이현주를 민주당을 보고 뽑았던 광명시 의원들은요, 이거는 국민을 배신한 거예요, 이현주는. 민주당을 위해서 싸워달라 그러면서 광명시 주민들이 이현주에게 투표했는데 민주당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은 유권자를 배신한 거예요. 이거는 사기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유권자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이다이아님 고맙고요. 예. 안 그래요? 분명히 유권자는 민주당에게 표를 줬고 저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표를 줬는데 이현주라는 애는 자유한국당에게 얼씬거리고 있고 민주당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국민 소환제가 있다면 이현주가 이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 지역구 의원들이 이현주 소환해갖고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가 가장 오만불성하고 대한민국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청와대보다 더큰 힘을 갖고 있는 바로 가장 적폐들이 모여있는 게 바로 저 국회예요. 저 국회는요. 4년에 한 번씩 시장 바닥 돌아다니고 인사하고 지랄하고요. 그 이후에는요, 국회의원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끌어내릴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은 탄핵이라도 하면서 국민들이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뭘로 끌어내려요? 4년에 뽑히고 나면 4년 동안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요.
왜? 이번에 저런 시의원 같은 문제들 있죠? 박종철이. 저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 줄 아세요? 지방 권력을 TK 지역에 지방 권력에 교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경북의 시의원들의 구성을 보면요. 9명 중에 7명이 자유한국당이에요. 그 2명은 누구예요? 무소속이에요. 공천 받지 못했고, 나머지는 그냥 무소속으로 나간 애들이에요. 그 중에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런 시의원들 한두 명만 끼어 있어도 저런 짓거리 못해요. 안 그래요? 지네끼리 다 헤쳐먹으니까 저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응?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나 국회의 의원수 물리는 거 찬성해요. 하지만,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에 앞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본인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가 국민소환제. 두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동형 비례대표의 비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나는 전희경, 이현주 이런 애들 절대 보기 싫어요. 이런 애들이 비례대표 순번 올라갔고 국민들이 혐오스러운데 또 자유한국당에서 배지를 달고 국회에서 나 이런 애들 내가 저런 애들 보려고 국민들이 세금 내지는 않아요. 두 번째, 대한민국 비례 손질해야 돼요. 오늘 제가 무슨 입 터졌어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비례대표를 관례예요, 이거. 비례대표라는 제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회에서 왜 썼어요? 정치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청년이나 전문가들을 국회에 진입시켜서 보다 좋은 국민들에게 법을 만들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만든 거예요. 선거 치르지 않고 들어와서 국회의원 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비례대표라는 것은 젊은 층이 돈도 없고, 뭐죠? 자기 지지 기반도 없는 참신한 젊은이들이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비례대표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각 지식인들, 학자들,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 집단들을 국회에서 꼭 필요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만든 게 비례대표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관행상, 이건 관행이에요. 비례대표를 연성 못한다는 게 없어요. 관행상 비례대표 제도로는 우리나라가 비례대표를 바꾸 들어오면 여야 할것 없이 그 다음에는 누구나 다 지역구로 내몰려요. 그 사람들이 과연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구로 나가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을까요? 없어요. 굉장히 희박합니다. 저는요. 비례대표를 진짜로 실현하려면, 이게 지금 같은 국회의 나쁜 관행을 계속 이어져 간다 그러면, 4년마다 100명씩 계속 비례대표 바꾸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참신하고 좋은 정치인들 계속 볼라 그러면요, 각 정당에서 이런 나쁜 관행, 비례는 또못 준다. 이런 거 없애야 돼요. 잘하는 사람 비례대표 또줄수 있는 제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래요? 굉장히, 선거 정치적인 면은 굉장히 부족하지만 어떤 입법사항이나 국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비례대표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 상태의 국회는요, 4년마다 100명씩의 비례대표를 돌아가면서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청년과 학자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요, 또왜 비례대표 못 줍니까? 안 그래요? 응? 그래서 저는 국회가 이런, 많은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나 숫자 늘기에 올인하지 말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국민들이 가장 국회를 불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답지 않고 내가 낸 세금을 저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한 명만 있어도 그들은 자기네들의 10년치 월급도 다 예산에서 쓸데없는 예산 세는 것도 막아내고 그러면요, 그만큼 자기 목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례대표를 어떤 식으로 줄 세워서 뽑을 것이냐, 비례대표 순번을 어떻게 국회에서 선발하도록 각 정당이 할 것이냐, 두 번째, 정말 전문성 있고 청년 비례대표 보세요. 청년 비례대표 한번 나왔다가 4년 하고 그 사람이 재선을 할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잘하는 분들에게는 또 비례대표를 줄수 있는 그런 투명한 정치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오늘의 주요 뉴스 중에 힘석희 이거는 정말 힘석희 보도는 언론들 반성해야 돼요. 이 힘석희 선수의 보도는요, 용기 내서 자기애가 그동안 겪었던 그 성폭력이라는 그 4년 동안의 괴로운 시간을 언론이 상품화 시켜갖고 기사 경쟁 따먹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론이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두번 죽이는 거예요. 심석희 의원은. 심석희 선수를. 어? 언론이 자극적인 기사로 4년간 성폭행 당했다. 17세부터 4년간 성폭 이런. 그러면서 얼굴에 전부 심석희 선수의 얼굴을 도배를 해요. 어?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응? 언론이 심석희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찾아가 기사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응? 이 비상식적인 보도는, 이거는 또다시, 언론 제목이 이래요. 씻을 수 없는 상처. 몹쓸. 야, 진짜 이러면요. 이 심석희 선수가 이런 용기를 냈는데 또한 번, 응? 또다시, 제목이래요. 심석희 4년 성폭행 조재현 전 코치 작심 고소. 체육계 비상.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아주경제신문은 이런 얘기래요. 심석희 조재범 코치 고소 성폭행 방지 웹 없나?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요. 심석희 선수 사진만 나온 보도가 무려 242건. 조재범 전 코치의 사진이 나온 거는 86건밖에 안 되고, 심석희와 조재범 사진을 동시에 게재한 건 79건. 야, 정말 이 언론이 여러분들 이 성희롱 보도 있잖아요. 성폭행이나 이 성희롱 보도를 할때 가장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나라 언론이 왜 욕을 먹어야 되냐면 피해자 중심으로 지금 계속 보도를 내민다는 거예요. 죄는 조재현이가 지었고 제조현이 나쁜 놈인데 온통 언론의 사진에는 심석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피해자의 이미지를 남용하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부르는 게이 자체로 사건의 이건 뭐예요? 그럼 가해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여러분들 잘못된 거냐면요. 피해자 중심으로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다 보니까 가해자가 사라지는 거야. 지금 조재범이라는 이런 사람, 조재현이라는 이런 사람의 이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심석희 성폭행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건의 중심에서 조재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정말 이거는 정말 잘못했고 어떤 심석희 선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거는 이미 예견됐던 인 거예요. 예견됐던 일이에요. 어떤 게 예견됐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여러분들 청문회 때 그때 안민석 의원이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터지지 않는 곳이 있다. 미투 파동. 바로 체육계다. 빙상계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터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유한국당, 심석희 선수 용기에 큰 박수. 체육계 성폭력, 안타까움 넘어 분노 감출 수 없다. 제가 보면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어떤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폭로들이 있었어요. 체육계는 조용했고, 연예계도 한바탕 소동이 있었죠. 터지지 않은 곳이 또 하나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미투가 아직 안 터졌어요. 자유한국당 니들 이거 얘기할 거 아니야. 내가 요번에 미투 파동을 보면서 가장 느꼈던 게 여러분들이 이상했잖아. 왜 자유한국당에서는 미투 파동이 터지지 않나? 그쵸? 내가 볼 때는 체육계에서도 안 터졌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안 터진 것이다. 니들은
심석희 선수의 용기에 큰 박수를 칠 자격도 없다. 니들은 장자연 씨가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권 때 그렇게 당했던 수모를 얘기했을 때 자유한국당은 어떤 식으로 했냐? 검찰과 국정원을 동원해갖고 장자연 씨의 그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정당이 바로 니들이야. 자유한국당은 미투 파동에 있어서 우리 여성들의 어떤 이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 건 자유한국당은 니들은 자격이 없어. 네, 저는 앞으로 그 체육계 성폭력은 저는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보면 엘리트 중심의 체육을 양산하다 보니까 저는 학원 체육이 아닌 엘리트 중심의 체육의 병폐, 폐단이 저는 드러난 거라고 생각해요. 금메달 위주, 그 다음에 국가대표 중심. 그러다 보니까 위계 질서, 빠따 때리고, 막 그런 것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체육계에 쌓여 있는 굉장히 오래된 적폐예요, 이건. 오래된 적폐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수조사하고 잘 해서 제발 기레기들 피해자 중심의 기사를 쓰지 말고 가해자의 몹쓸 짓이나 가해자 중심의 어떤 보도가 나와야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기사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타파의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늘 시사타파의 시즌 7 조질레오 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국회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인사청문회가 하나 있었어요. 인사청문회가 어떤 인사청문회냐? 우리가 장관 그리고 뭐 헌재 그 대법관 뭐 이런 분들 인사청문회를 여러분들 진행을 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도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지명한 조혜주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야가 만나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중앙선관위의 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냐? 바로 6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을 합니다. 왜? 왜 보이콧을 하냐? 바로 조혜주, 아이고, 어디 갔냐, 사진. 이 조혜주 후보자가 정치 편향성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편향성이 있다? 바로 문재인 캠프의 특보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청문회 자체를 거부를 했어요. 자유한국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캠프에서 일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대선은 안 된다. 보이콧 선언. 그 이유가 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그리고 의원과 김영우, 송언석, 안상수, 유민봉 여기서 안상수는 파산상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훈상수는 경남 창원에서 날라갔고요. 지금 얘기하는 상수는 파산상수예요. 인천시장 했던 그다음에 윤재옥, 이진복, 홍문표 정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는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의 이름을 올린 사실이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대선 백서에 통해서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걔네들이 얘기하는 대선 백서가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이 대선 백서예요. 걔네들이 얘기한 백서가 바로 이 대선 백서예요. 이 대선 백서가 몇 페이지짜리냐? 무려 900페이지짜리예요. 이게 대선 백서인데, 오늘 나국상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경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법정 요건을 위반한 위원을 추천했다. 정치 관여는 해촉 사유인데 버젓이 문재인 대통령 캠프 특보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했더니, 이 공명선거 캠프라는 것은 문재인 캠프 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외곽 조직이었어요. 외곽 조직.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대선 한번 하면요, 여기저기서 무슨 특보 하면서요, 수십만 명이 특보라는 명함을 받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캠프 안에서는 내가 어디에 누구를 무슨 특보를 임명했는지도 몰라요. 수십만 명이 대한민국 전국에 그 지역에 문재인 특보라는 명함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문재인 캠프 안에서는 이 이번에 후보자인 이분이 캠프에 있던 조혜주 이분이 캠프였던 것도 몰라요. 동네에서 조금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은 다 특보예요. 진짜로. 박근혜 2012년에 뭐 했어요? 댓글 작업하다가 걔네들 임명장 주고 그런 것도 다 밝혀졌던 애들이에요. 박근혜 캠프가 그런 거 알고 있었을까? 몰라요. 어? 그런데, 그래, 좋다. 시사타파에 조질래요. 그래, 나국상, 나경원 말대로. 중앙 정치 관여는 해촉 사유인데 버젓이 문재인 캠프에 특보를 추천하고 있다. 일단 잘못된 것을 바로 다 잡아 드릴게요. 문재인 캠프가 아니었습니다. 외곽 조직이었다. 그렇게 꼬투리를 잡고 싶으면 외곽 조직 특보의 이름을 올렸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고, 두 번째, 정치 참여를 했다 그래갖고 중앙선관위원회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니다. 그거를 먼저 짚고, 그러나 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니들, 자유한국당 잘 들어. 니들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조져줄게. 강경근!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임기가 몇 년이다? 6년. 2009, 이명박 정부 때 강경근이라는 사람이 중앙선관위의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좌파 정권 심판, 정권 교체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발족한 나라 선진화, 공작 정치 분쇄 국민연합에서 부의장과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강경근, 이명박이가 지목했던 사람이에요. 보수 성향 300여 단체로 연합체로 BBK 특검 반대 및 이명박 후보 지지를 내걸고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촛불 집회를 연바 있던 자구요. 이명박 정권 창출을 외곽 지원한 2007 국민승리연합 창립에도 참여했던 인물이고요. 친북 임명사전 편찬 집행위원회도 이름을 올렸던 자가 바로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에 있을 때 바로 이명박이가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던 전 새누리당 시절에 어떤 사람들을 임명했는지, 박근혜가 임명했던 사람은 어떤 전력을 갖고 있는지 보십시오. 공안기획검사 출신 최윤희, 2008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직 임명 하루 전에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임명까지 됐던 인간이고요. 당시 이러한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임명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바로 김용호 세 번째. 이 사람은 아직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이 사람은 아예 현재 중앙위원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데 임기가 6년이다 보니까 2014년에 취임해갖고 아직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하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 뭐다? 한나라당 윤리위원까지 임명됐던 자야. 이게 말이 돼? 그다음에 김용호, 이 사람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이야. 2014년 박근혜가 임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다?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이사야. 한나라당 당원 경력 당원도 가입했던 사람이야. 야당의 장외투쟁을 선동정치로 규정한 언론 칼럼 등으로 인해 청문회 당시 중립성과 공정성으로 논란을 일었던 사람이에요. 이 김용호라는 사람이
니들 나가 조져줄게. 기다려봐. 이 사람이 기고한 칼럼을 밑에 읽어보세요. 김용호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이 기고한 칼럼입니다. 2012년 5월 1일자 민주통합당 박지원 새누리 원내대표가 첫 지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참선 동원령을 내리고 저축은행 문제, 파시티 비리 문제 등을 포함한 국정 현안 대신 선거법 위반 혐의로 5차례나 출석 여부를 거부한 정봉주 전 의원의 카페 운영자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보세요. 조금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중요한 자료야. 이 사람 봐요. 강경근, 이명박 때 입력하는 사람, 어떤, 뉴라이트 전국연합 출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 이걸 왜 보여드렸냐? 나경원이의 말대로 하면 정치 편향성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중앙선거위원회 해촉사유라고 얘기했으면 현재 최윤희, 김용호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나가야 돼. 얘네들은 당원, 자유한국당에 한나라당에 가입한 적도 있는 사람이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해촉사유야. 나경원 말대로 하면 최윤희, 김용호 이두 명은 임기가 아직 남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가야지. 과거 니네가 어떻게 했는데? 응? 잠깐만. 목소리 크다 반말하지 마세요. 짐 싸이 새끼야. 그렇잖아,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 외곽 조직에 있어 있었고, 어? 외곽 조직에 있었고, 문재인 캠프에서 수십만 명의 특보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자유한국당, 조혜주 중앙선관위원회 후보자 사퇴를 요구해? 과거 니네가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식으로 중앙선관위원회를 임명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조혜주, 그러면 두명 사퇴시켜. 최윤희, 김용호, 니네들 말대로 하면 사택감이야, 해촉감이야. 내보내고 조혜주, 딴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돼. 빨리 내보내. 어따 대고 지금 과거에 어떤 짓거리를 한 새끼들이 이제 와서 문재인 캠프서 일했다고 지금 조혜주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안 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네, 시사타파에 조질래요.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조혜주 중앙선관위 후보자 사퇴를 요구를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내로남불이다. 응? 이분은 본인이 특보가 된지도 몰랐고, 문재인 캠프에서도 특보가 된지도 몰랐고, 그런 사연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논리대로 하면 현재 최윤희, 김용호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당장 사퇴해야 된다. 지금까지 시사타파의 조질레오 2.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이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청문회를 보이콧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일본의 아베, 우리 유관순님, 김준호님 고맙습니다. 아베가 왜 말도 안 되는 저 초계기 사태를 일으키는 것인가? 왜 그럼 아베는 초계기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제대로 짚어줄게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 본진을 까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자민당 이중대랑 싸울 때가 아니야. 이 본진을 격파해야 돼. 그렇죠? 한일전이야 지금. 이 오늘의 심층 분석은 한일전. 네, 한일전에 자유한국당의 본진을 까는 거예요. 우리 발목 잡채님도 고맙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치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치하는 관심이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키키님 고맙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일단 이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어요? 동해상에서 발생했어요. 동해상에서 표류한 북한 선박을 우리나라, 어?
경비정이 가서 구출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의 선박이 그 길을 잃고 동해상에 떠 있으니까 일본과 우리나라를 중간에서 우리나라 경비정이 가서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 일본의 초계기가 출동한 거야. 그 사건이야. 잘 봐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영공해에서 북한의 선박이 헤매니까 우리나라 선박이 구조를 하러 갔고 일본의 초계기가 왔다. 그럼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독도. 그렇지. 독도를 놓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금 한일 그 공해상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항함이 우리나라 광개토 대항함이 북한의 선박을 추적 레이더로 막 따라간 거야. 따라가서 구조를 하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일본의 아베가 우리나라 광개토 대항함이 일본의 초계기에다가 공격용 레이더를 쐈다는 거야. 공격용 레이더. 김우순 누구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공격용 레이더를 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공격용 레이더를 쏜 적이 없다라는 거야.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디냐? 독도 동북방 180km 지점. 독도 동북방 180km 80기점 한일 중간 수역에서 북한 어선이 조난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경과 한국형 1호 구축함인 광개토 대항함이 출동했고, 그래서 일본은 자기네 초계기에다가 광개토 대항함이 공격용 레이더를 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는 광학용 카메라만 비췄을 뿐이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개토 대항함이 출동을 해갖고 북한의 그 선박을 구조하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저공 비행을 해. 저공 비행을 하니까 저거 어느 나라 비행기인지 하면서 광학용 카메라를 들이댔는데 그거를 아베는 공격용 레이더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사건을 외교전으로 비화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러면 아베는 왜 이런 짓거리를 했나?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과거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0년도에 다오이다오, 중국명으로는 다오이다오, 일본명으로는 센카쿠 열도라고 하죠. 잘 들으세요. 좀 집중하세요. 이거 어려우니까. 일본명은 센카쿠 열도, 중국명은 다오이다오. 2010년도에 중국과 일본이 붙은 적이 있어요. 중국과 일본이 붙었는데, 그때 중국은 일본 그 비행기의 초계기에다가 공격용 레이더를 쏘았어요. 그때 쏘았어요. 그때는 민주당 정권이었어요. 일본이. 그때 아베가 졸라 비판을 해요. 저자세 보였다고. 중국과 2010년도에 한번 다오이다오에서 붙은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영토 분쟁이었어요. 영토 분쟁에서 일본과 중국이 붙었는데 그때 중국은 일본에게 그 일본 초계기에다가 공격형 레이더를 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공격형 레이더가 뭐고 뭐 그런 거잘 모르시죠? 전투기를 조종을 하면요. 밑에서나 딴 비행기가 공격형 레이더를 딱 하면요. 그 비행기 안에서요. 지금 우리 전투기가 영화 보면 나오잖아. 레이더에 잡혔다 하면서 경보가 울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전투기들은요. 내가 비행기 전투기를 몰고 가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조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모르지만 전투기 안에서 어딘가에서 나를 지금 조준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보가 띠띠띠띠 울려요. 근데 일본에서 얘기하는 이번에 그 영상 안에서는 일본이 공개한 영상 안에서는 일본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너무나 평온해요. 정말로 우리나라 광개토 대항함에서 일본의 초계기에다가 공격형 레이더를 쐈다 그러면
일본의 초계기 안에서 레이더에, 공격형 레이더에 잡혔다고 띠띠띠띠 거리면서 일본 전투기의 조종사들이, 아, 지금, 뭐, 밑에, 뭐, 대한민국의, 뭐죠? 광개토대왕함이 우리에게 공격용 레이더를 썼다. 무선 같은 게 여러분들 오고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일본의 초계기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그 일본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일본이 초계기가 오히려 저공 비행을 하면서 구조를 하는 광개토대왕함을 위협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이 사건의 진실은 이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왜, 아베는 왜이 사건을 외교적으로 쟁점화시켰나?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최근 아베가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일본의 정치 상황을 보면 다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사타파 심층 분석을 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의 올해 참의원 선거와 중의원 선거가 있어요. 일본에. 일본도 올해 되게 중요한 선거가 있어요. 일본의 참의원 선거와 중의원 선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는, 의회가 단일, 하나의 의회죠. 그냥 국회의원 하나로 단일제예요. 단일제 의회를 선택하는 나라고, 미국도 양원제죠. 상원과 하원이 있죠. 일본도 양원제예요. 중의원과 참의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해드리면, 중의원은 뭐냐면, 미국으로 치면 하원이에요. 지역구 의원들을 중의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미국으로 치면 상원이 참의원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이 더 많이 뽑고 하지만 미국은 상원이 더 힘을 발휘하죠. 법사위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은 달라요. 일본은 중의원, 그 지역구 의원들이 참의원, 상원 의원의 역할을 하는 참의원들보다 중의원의 파워가 더 세요, 일본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베의 전략이 뭐예요? 개헌이에요, 개헌. 아베가 왜 개헌을 하려고 그래? 정상적인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자유대를 없애고 바로 군대를 보유한 나라가 되려고 하는 게 아베의 속셈이에요. 어디서 보면 알수 있냐? 이번에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이런 마찰이 있었을 때, 일본의 언론에서는 뭐라고 떠드냐? 일본의 해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은 해군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쵸? 일본은 자유대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일본은 모든 언론에서 해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본의 해군 초계기라고 써요. 이게 뭐예요? 일본이 현재 군사 재무장을 할수 없는 일본의 헌법 구조가 있는 거예요. 평화헌법. 그거를 무마시키고 일본의 아베가 2020년에 정상적인 나라,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아베의 욕망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아베는 올해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 4월에 중의원 선거가 있고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선거가 있어요. 근데 아베의 지금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어요. 왜 곤두박질 쳤냐? 아베가 이번에 외국인 노동자의 확대,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쉽게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켰어요.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나라만 잘 살지 국민들은 가난한 나라거든요. 근데 자꾸 외국인 노동자들이 쉽게 들어와갖고 자기네들의 일자리를 뺏는다 그러니까 일본의 국민들도 아베의 정책에 반대를 했어요. 근데 아베가 이번에 최근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취업을 쉽게 할수 있도록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면서 아베의 지지율이 3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문호 확대 법안, 각종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면서 지금 아베의 지지율이 30%로 곤두박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는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자위대의 명예를 언급하면서 자기의 핵심 지지층 선거를 앞두고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고
아무래도 영토 분쟁을 일으키면서, 왜? 이번 지역이 독도란 말이에요. 그쵸? 이번 지역이 독도란 말이에요. 소리가 작아요? 네가 키우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독도에서 18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지역이에요. 결국 아베의 노림수는 뭐냐? 최근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일본의 극우들을 자극할 만한 정치적인 대한민국과의 마찰이 뭐예요? 징용 판결, 위안부 판결이 있죠. 위안부 화해 유치단의 문재인 정부의 해체, 징용 판결. 일본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징용 판결이나 위안부 해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이라면 싫을 수가 있겠죠.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지지율 추락에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번 사건을 외교적으로 비하한 거예요. 두 번째, 자유대 대신 일본의 해군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일본이 현재 개헌을 통해서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베가 개헌을 하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군사 대국화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이거는 대한민국과 바로 영토 분쟁. 중국과, 여러분들 잘 보세요. 2010년에 다오이다오랑 센카쿠열도 이 문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이 저자세로 그 중국에게 대하고 아베가 엄청나게 민주당 정권을 공격할 때그 당시에 자민당의 지지율이 엄청 올랐어요. 영토 분쟁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영토를 누가 가져간다라고, 우리 만약에 독도를 일본이 차지한다 그러면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권의 문제잖아요. 영토의 문제고.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지지율을 극대화시키고 단합시키는데 좋은 데가 바로 이게 영토 분쟁이에요. 그래서 그 영토 분쟁을 독도로 삼은 거예요. 그때 아베가 이미 2010년도에 다오이다오 센카쿠열도 중국과 붙었을 때 이득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독도 분쟁을 야기시킨 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은. 아베가 이렇게 호들갑떠는 것은 독도라는 어떤 이면에 깔려있는 영토 분쟁을 통해서 일본이 과민 반응을 보이고 독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선거를 앞둔 꼼수예요.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얘기했고.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아베에겐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베에 대한 트라우마가 뭐야?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아베가 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경계를 하냐? 2006년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 있죠? 일본, 이건 언론에서 잘 얘기 안 해요. 독도 해전이 있었어요. 그 독도 해전이 무엇이었냐? 바로 우리나라,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2006년 7월 5일 날 한국해양조사원에서 해류조사선이 독도 탐사를 위해서 탐사를 하고 있고 옆에 우리나라 해양경찰청 경비정이 호위를 하고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 한국해양조사원이 독도 탐사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옆에 우리나라 해양경비정이 하나 호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독도 주변을 조사 중이었는데 우리가 독도를 조사하는데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독도를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독도 조사를 중지를 요구하면서 해양보상청에 일본이 배를 파견합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을 일본이 막아서려고 하자 우리나라 경비정이 막아서요.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이 여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 해경이 다가오자 우리나라의 경비정이 막았으면서 일촉즉발의 얘기가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때 바로 그 유명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일본의 관방장관이 누구야? 아베야. 그건 몰랐죠. 그때 일본의 관방장관이 아베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발포 명령을 해요.
넘어오면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 명령으로 우리 땅을 침범하는 일본 배가 있다면 발표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때 관방장관이었던 아베가 물러나요. 바로 그때 2006년도에 우리가 이걸 누가 밝혔냐? 아베가 밝힌 거예요. 아베가 자기가 그 당시 관방장관이었는데 그 당시에 2006년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발포 명령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물러났다. 그때 관방장관이 바로 우리나라로 지금 국방장관이 바로 아베였어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은 일본의 아베가 볼때 하나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니까 어떤 자세를 취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독도에 관해서는 절대, 이명박이는 어떤 짓거리를 했어요? 아베, 쏘리, 쏘리, 쏘리. 나도 메이드 인 재팬. 나도 메이드 인 재팬. 좀만 웨이팅, 웨이팅, 웨이팅. 지금은, 노 타임. 지금은 기다려야 돼. 웨이팅. 그건 이명박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발포 명령을 했었어요. 아베가 생각할 때 이명박근혜 정부가 독도 문제를 다루는 것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기지와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참여정부 2기를 집권 6년 차 지금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늘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집권 7년 차의 정부예요. 그만큼 아베가 생각할 때 영토 수호의 의지는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다는 걸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베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이 여러분들 개헌의 야욕이 드러나는 거예요. 개헌 야욕이라는 건 뭐냐? 4월에 참의원 선거가 지방선거 4월, 참의원 선거 7월. 이게 12년 만에 겹치는 게 바로 올해예요, 올해. 일본에 여러분들 제가 선거제도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양원제예요. 중의원이라는 건 임기가 4년이에요. 참의원은 임기가 6년이에요. 근데 3년마다 참의원 선거를 해요. 그래서 반반씩 뽑아요. 그러면 일본의 중의원은 어때요? 일본은 헌법상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은 의원 내각제예요. 내각제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내각을 여러분들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베는 이번에, 그러니까 참의원은 임기는 4년이지만 언제든지, 총리에 의해서 의회가 해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의원은 해산당하지 않아요. 그런 선거가 12년 만에 올해, 바로 4월에, 그리고 7월에 일본의 중요한 선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가 개헌의 의혹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그 지지층 결집에 바로 이번에 일어났던 독도 180km에서 떨어진 동해상에서 일어났던 우리나라 그 광개토 대항함과 초계기, 일본의 초계기와의 이 사건을 국제적으로 계속 증폭시키고, 그래갖고 미국에게 까였잖아. 미국한테 심판 역할을 해달라 그러니까, Oh no! 코리아도 우리 편, 재팬도 우리 편, 우리끼리 싫어요. 그러니까 아베, 이 씨발 새끼들 저것들은 항상 싫어. 아베 얼마나 열받아. 맨날 돈 갖다 바치고 트럼프한테 막 골프장에서 날라가 뒹굴면서 막, 트럼프 막 이렇게 매달렸더니, 재팬 패싱. 얼마나 열받아. 응? 얼마나. 맨날 골프장 막 따라가갖고 막 친한 척하고 막 그랬더니 막 넘어져도 쳐다도 안 보고 얼마나 열받아. 그래갖고 이번에 좀, 여태까지 뭐, 멋좀 드리고, 이렇게, 바쳤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자기한테 힘을 실어주면, 지지층 결집도 하고, 국제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좀, 몰아세울 수 있었는데, 미국은, 아베, 지금, 나도 내년에 대선, 나도 내년에 대선, 여러분들, 방송 사상, 트럼프 동시통역은 저밖에 못해요. 아베 동시통역도 저밖에 못해요. 내가 더 급해. 나도 내년에 선거. 북핵, very important. 중요해. 졸라 중요해. 내가 더 급해. 그러니까, 아베 속으로 뭐라 그래. 졸라 열받는 거야. 지금 그 상황이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베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전범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전범 국가고요. 전쟁을 할수 없는 나라고. 지금 일본은 헌법 구조가 자위대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러나 아베는 2020년 목표로 개헌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의 3분의 2의 어떤 찬성이 있으면 헌법 개헌을 발의할 수 있고 국민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일본은 전범 국가의 딱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반성 없는 아주 철면 피해인 일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아베가 여러분들 지지율이 떨어질 때 하는 짓거리가 뭐냐? 나의 신임을 다시 묻겠다.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자. 뭐 이런 짓거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면 아베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오기와 억지를 그리면서 노리는 초계기 사태의 이유는 떨어진 지지율 회복, 그리고 올해 4월과 7월에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가 있고 일본은 군사 대국으로 갈라는 군국주의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개헌을 통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라는 속내가 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대한민국에 대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체 그리고 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아베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 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 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 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 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 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 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 해저 지명 문제는 배타적 경제 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 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 해저 지명 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 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 문제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 인식, 자주 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의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 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그리고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그 경제의 크기에 알맞는 성숙한 나라,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설린 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또 큰 관계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감히 털쳐 일어나야 합니다. 20세기,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겉으로 보면 미국이 승리한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중국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0.4% 정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중국과 미국의 어떤 무역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미국이 이길 거라고 얘기하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중국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중국은 공산국가예요. 미국은 조금이라도 경제가 공황이 오거나 엄청난 실업난이 일어나면요.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은 대통령이 버티지를 못해요.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중국은 버텨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시진핑은 버텨요. 시진핑은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미국은, 국민들이 선출하는 대통령이지만 중국은 국민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야. 인민회의에서 선출하잖아. 그래서 이 겉으로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미국이 판정 승이니 미국이 우위를 보였니니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늘 얘기했던 거야.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은 트럼프의 중간 선거용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또다시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보호무역 정책을 쓰면서 또한번 붙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은 성장률이 6.9에서 무역전쟁 이후에 6.4로 떨어지면서 6.5로 떨어지면서 0.4 정도의 국민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 쳤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경제성장을 할수 있는 동력이 없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중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보다 더 심한 수출주도 국가예요. 모든 전 세계에 뿌려지는 수출품들이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 되면 중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내수 주도 국가로 전환을 하는 단계를 겪으면서 중국은 10% 이상의 고성장을 하지 않고 일부러 6%, 7%, 8%의 중간 성장을 하면서 내수 기반을 다졌던 거예요.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요. 이번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벌어졌을 때 외형적상으로 미국이 승리한 것 같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트럼프의 감세 정책과 양적 완화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돈을 시중에 풀고 기업들에게는 감세 정책을 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버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한 번의 단발성으로 쓸수 있는 무역 전쟁이었지만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서 미국의 재정적인 부담이 또다시 미국은 재정을 풀거나 감세 정책을 오래 갈수 있는 경제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도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패한 것 같지만 사실상 중국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지만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가장 피해온 건 미국의 기업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애플이에요. 애플의 이번 그 실적, 1분기 실적 전망이 엄청난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거예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는 미국도 엄청난 타격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번이 보여준 거예요. 바로 관세 폭탄으로 시작된 무역전쟁이 결국은 장기전으로 가면 오히려 미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건 치킨 게임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오래가면 반 기업들이 반 정치 반 트럼프 정서가 더욱더 확산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트럼프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경제라는 게 여러분들 논리가 있어요. 뭐다? 어려운 쪽이 먼저 손을 내밀어요. 지금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어느 정도 그 밑에 경제 라인들이 중국과 접촉을 하는 건 뭐예요? 미국도 계속 중국과의 장기적인 무역전쟁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당분간 무역전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올 연말에나 다시 한번 중국과 무역전쟁이 어느 정도 붙을 것이다. 선거용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노동계에서 여러분들 최저임금 개편안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 언론에서 지금 가끔 다루던데 지금 노동계는 수용을 못하겠다. 경영계는 좀 지켜보자라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최저임금을 여러분들 결정할 때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데에서 무슨 노동자 측, 그 다음에 사용자 측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합의를 하는 일원화였어요. 근데 지금 최저임금 개편제라는 건 뭐냐면요. 먼저 최저임금 상한선의 위원회를 두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번에는 8,500원에서 9,500원 사이에 결정해야 된다. 이런 안을 먼저 만들고 그 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만들자고 하면서 이원화시킨 거예요. 그 이원화시켰던 거를 노동계에서는 왜 최저임금을 니네가 먼저 정하고 우리가 이거를 받을지 안 받을지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이원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유시민 그 작가의 말 중에서 대통령 하기 싫다라는 대통령도 싫고 정치도 싫고 선거도 나가기 싫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이 말을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통령이 되고 싶지도 않고 선거에 나가기도 싫고 무거운 책임을 맡고 싶지 않다. 솔직히 대한민국 정치인들 여야 할 것 없이요. 처음에 초선 국회의원들 보면 나는 한 번만 국회의원 하면 되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국회에 들어오고 정치를 합니다.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국회의원 3년차 정도 되면 어떤 일을 하냐? 재선을 생각해요. 재선을 생각해요. 재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권력력이 그만큼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권력력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 어깨에 그 힘 안 들고 국민들만 바라보다는 사람이 어느 순간 국회의원 3년차 다니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어요. 국민이 주어진 권력인데 국민이 주어진 권력을 오히려 국민들한테 그 권력을 의시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정치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권력자들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우리 주권자들의 문제예요. 왜 우리는 국회의원들한테 고개를 숙이고 우리는 왜 그들에게 권력을 부러워하는 국민들이 됩니까? 국민들이 당당해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람이 변했니? 이런 얘기들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정치라는 것은 이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인데,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사회 지도층들이 돼갖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권력자들, 그만큼 국민이 주어준 권력이에요. 그거는 국민을 위해서 정말 바르게 쓰라고 준 국민들이 소중한 권력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요, 그만큼 국민들에게 부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부채의식이 없어요. 어느 순간 권력을 잡고 자기네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국민들에게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국민 위에 서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생겨요. 저는 우리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그런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권력자를 향해서 존경의 눈을 보이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국민들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 주변에 딸랑이들이 생기는 거고, 권력자 주변에 날파리들이 생기고, 저런 정치 자영업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사회 지도층 인사라면 어떻게 보면 국민이 베풀어준 그만한 권력을 그 권력자들은 더큰 무게감으로 부채의식도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저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누구는 정말 이명박 같은 애들은 국민을 속여가면서까지 대통령이 되려 그러고 박근혜 같은 애들은 능력이 안 되면서도 대통령이 되려고 권력을 잡고 싶어 하지만 정말 이런 유시민 같은 분들을 보면 좀 신선해 보인다고 얘기해야 되나? 좀 신선해 보여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진짜 똑똑해져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파매하고, 조롱하고, 문재인 대통령 망해라고 저주를 퍼붓는 국민들이 과연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맞나 싶어요. 어쩔 때 보면.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예, 여러분들, 자유한국당 얘기는 조금 내일 하고, 오늘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월 개각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 개편에 이어 설 연휴를 전후로, 4명에서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증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3, 4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개각이 비서실 조기 개편에 따라 설 전으로 앞당겨진다는 것인데, 청와대는 비서실 개편이 마무리되면 곧 내각 인선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개각 대상으로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장관, 현 정부 초대 장관으로 재임 1년 반을 넘겨 교체 대상이 제기되는 부처가 거론되고, 최대 10개 안팎의 대폭 개각이 가능성도 회자가 되지만, 하지만, 아무래도 장관은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좀, 일단은 점차적으로 소폭 개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유임이 가장 유력시되시는 분들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가능성도 거론은 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경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에서 조국 수석과 굉장히 호흡이 잘 맞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유임이 가능할 거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초선 국회의원 출신 홍종학 장관은 아직 재임 1년이 넘었지만 아무래도 지금 경제에 주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유임의 가닥으로 보이고 있고요. 통일부와 외교부 장관도 아직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현안들이 현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유임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각으로 교체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후임으로는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일기에 정치 출신들이 꽤 많이 들어왔었죠. 관료 출신이 부상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서실을 관록 있는 삼선 국회의원들로 채우는 대신 장관들, 행정부의 장관들은 관료들로 채우는 후임으로 관료들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네, 자유한국당이 지난 31일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석관 의혹 제기가 사실인지를 놓고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을 여러분들 출석시켰죠. 결국 어떤 전국 국민들에게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했지만 결론은 완패를 했다고 모든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의혹과 답변이 다시 이어졌을 뿐 깜짝 놀랄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 이거는 제가 12월 28일 날 뉴스 그 다음날 31일 이후에 1월 1일 날 나올 헤드라인 뉴스의 제목까지 맞췄죠. 결정적 한방 없어 자유한국당 완패예요. 역시나 지금 회자가 되고 있고 조국 수석까지 대권 후보로 띄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28일 여러분들이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을 찾아보시면요. 제목이 자유한국당의 자충수, 조국 수석 대권 후보 띄워주는 길. 이런, 진짜 이런 제목을 제가 28일날 썼었어요. 그래서, 벌써 연초부터 자유한국당은 우울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 얘기 좀 할게요. 잇따른 측근 탈당으로 유승민 의원의 행보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의 안팎의 인사들에 따르면 유승민 의원은 최근 당과 거리를 두며 정계 개편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 안에서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만큼 거취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다는 것인데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당내 인사들도 총선을 앞두고 보수가 결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무척 보수 통합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승민 의원 측은 한국당으로 복당하거나 통합 논의에 나서기 위해선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있어 유승민 의원이 고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다만 당에 남아 있는 유승민 의원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보수 통합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월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전후로 유승민 의원도 중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승민 의원의 자신의 거취를 두고 장고에 들어가면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인데요. 실제 손학규 대표는 최근 유승민 의원에게 만남을 제의해 둔 상태이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요즘 송금주 의원이랑 이용호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가장 전전긍긍하고 있는 당은 어느 당이죠? 바로 민주평화당이죠. 민주평화당 추가 탈당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뒤 무소속으로 활동해온 이용호, 전북, 남원, 인실, 순창, 그리고 송금주, 전남, 나주, 화순 의원이 민주당 입당을 선언을 함으로써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두 의원의 입당에 부정적이었지만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의 지지율 하락을 의식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 구도가 더욱 굳어지면서 다당제를 외치고 있는 바른미래당 29석과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은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특히 이 의원과 손 의원의 영입을 추진해왔던 평화당은 개혁연대를 만들어 협치는 하지 못할 망정, 관계를 작심하고 깨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섭단체 구성 실패로 국회 내 존재감이 줄어든 민주평화당으로서는 의원들의 추가 이탈도 우려 중인데 김경진 예상자예요. 추가 탈당자들. 김경진 광주 북극합, 이용주 전남 여수갑 의원은 벌써부터 구체적으로 탈당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방송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